상점의 콘텐츠 크리에이터 부스트 코드 HOLIT 홀리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야? 아니 블링 왜 안 줘? 아니 뭐야? 아니 아무튼 홀하 여러분들 홀리십니다. 아니 제가 지금 업데이트 끝나가지고 바로 브루스타즈 접속해봤는데 뭐지 여러분 블링 왜 안 줘? 아니 이거 스타 포인트 바로 블링으로 바꿔주던데. 도르마무? 자 다시 한번 재접속해보면은 없어요. 뭐야 그래도 안 주네 내 블링? 뭐야? 아 뭐야 여기 수신함으로 저는 바로 들어왔네. 아니 부계정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멋들어지게 얼마 바꿔줬는지 이렇게 막 블링 받은 거 떠야 되는데 본계정 안 떠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버그인 줄 알았어요. 자 아무튼 제 본계정은 파워리그까지 끝나가지고 스타포인트 총 6만개 있었거든요. 그게 드디어 이제 블링 6천개로 교환이 됐습니다. 아 요 블링 진짜 갓 패치죠 여러분들. 이제 저 같은 보석 구매 안 하고 플레이하는 사람들도 무료로 이제 스킨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원하는 스킨을. 자 그리고 그동안 못 받았던 핀들 같이 주네요. 헤르메스 맥스 핀이 나왔구나. 자 그리고 업데이트 보상으로 740코인이랑 크레딧 80개를 또 무료로 주던데 요거 크레딧은 어차피 받아봤자 명성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뭐 다음 시즌도 크로마틱 브롤러가 나오는 거라가지고 이거 기다려봤자 보상 사라지기 전에 뭐 쓸데가 없네요. 그냥 일단 받아주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되니까 뭐 신규 모드들 일단은 탑동 모드랑 발리브롤 이런 거 나왔고요. 또 블링타임이라는 챌린지가 하나 또 나왔는데 아 요거 보상 짭짤하던데 여러분들? 일단 또 챌린지 시도 기회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3일 20시간 내에만 이 모든 보상을 획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부 다 얻으면은 뭐 신규 스프레이랑 1200블링이나 얻을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1200블링이면은 29보석짜리 스킨도 하나 살 수 있는 양의 블링을 주는 거잖아요. 거의 30보석 정도를 무료로 뿌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이 챌린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은 또 블링 받은 거 바로 카탈로그 쇼핑하러 가야죠 여러분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엠버가 신화기어 새롭게 등장하면서 왠지 떡상할 것 같다고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또 엠버 마침 스킨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블링 써가지고 엠버 스킨을 하나 구매를 먼저 해볼게요. 일단 후보는 얼음여왕 엠버 아니면 쾌걸 엠버인데 야 이거 고민된다 여러분들. 이거 와 둘 다 이쁜 스킨이라가지고 뭐 사야 될지 너무 고민되거든요. 하지만 저는 비교적 최신 스킨인 얼음여왕 엠버로 갑니다. 아 이 엘사 스킨 이거 흑우 계정으로 리뷰할 때 너무 이뻐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자 요거를 이제 블링 5000개 주고 구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5000개면은 진짜 제가 갖고 있는 블링 거의 다 쓰는 거긴 한데 야 갑니다 여러분들. 말도 안 돼 진짜. 와 이 149보석짜리 스킨을 무료로 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핀도 같이 주네 이거 사니까. 와 지렸다 게이드. 블링 다 썼어. 자 아무튼 새로 산 얼음여왕 엠버 스킨 껴주고요. 자 새로 나온 끈끈이 오일 신화기어까지 한번 장착을 해가지고 오늘 오랜만에 엠버 떡상 했는지 한번 테스트 하러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자 일단은 쇼다운 새로 나온 탑동 모드로 들어왔는데 과연 이 모드에서 티밍이 사라졌을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근데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피 깎이면은 체력 회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자, 때려놓고 잠깐 바이로한테 맞았다. 이런 거 때려놓고 그렇지. 바이로 녹여버렸어. 엠버 너무 세고요. 자 그리고 이거 먹어야 체력이 채워지기 때문에 먹어주고. 자 여기 상자 3개나 있네. 잠깐만 여기 아무도 없는 거지 이거. 자 체크해주면서 오케이 이거 이러면 싹 쓸어서 먹어주고요. 오케이 천천히 이거 피 깎이면 손해기 때문에 천천히. 자 센터에 뭐 없나? 그럼 잡아야 돼. 오케이 잡았는데 체력 너무 많이 달았는데 핫도그 두 개 먹으니까 다 차죠. 오케이 나이스. 아 이게 핫도그만 잘 먹고 다니면은 체력 금방 차네 이거. 자 푸시 체크 해주고요. 뭐 아무도 없죠 이거. 이러면은 들어가서 에모 채워주고 자 뭐 올려 그러면은 쏴가지고 까비. 체력 얼마 없는데 자, 이거 잠깐만 나 양각 잡혔는데 잠깐만. 이러면은 이제 슬로 걸어놓고 까비. 아 이거 신화기어 좀 이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아 보니까 팸이 많이 나오네. 이게 자동으로 체력 채울 수 있는 팸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보니까. 아 이러면 팸들을 참교육을 해줘야겠네. 자 엘사 스킨으로 갑니다. 아 저기 근데 위에 핫도그 나오네. 자, 일단은 이거 좀 에모 아꼈다가 애들 좀 각 보이는 대로 잡을게. 이거 일단 잡아주고 그렇지 일단 이거 핫도그 먹어주고 핫도그 나 아낄 걸 그랬나 핫도그 까비. 자, 이거 들어오면은 애들이 나 피 깎고 튀어가지고 지피 채우려고 그러네. 이거 안 되겠네. 잠깐 빠져주고요.
천천히. 자, 그래도 엠버가 사과를 좀 긴 편이기 때문에 때려놓고 빠지고요. 자, 양각 안 잡히게 조심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사과를 은근히 길어서 괜찮습니다. 오케이. 어, 야, 애들 완전 양각 잡네. 와, 일로와봐, 일로와봐. 일로와봐, 이거 태워, 일단 불 태워 죽이고. 오케이, 야, 저거 못 잡냐? 아, 저거 못 잡아? 아, 이거 한 방 컷인데, 이거, 까비. 이거 한 방. 야, 그걸 못 맞추냐? 야, 그걸 못 맞춰? 그걸 못 맞춰? 와, 어, 잡았어. 이러면 슬로우. 딱 걸어놓고, 까비. 못 먹게. 자, 이거 궁극기. 아, 잠깐. 빠졌냐, 저거? 아, 저거 킹 밖에 안 돼. 저거 피치 오러가네. 아, 이거 너무 킹 받는데, 여러분들. 잠깐. 빠지고. 그렇지. 빠지고. 자, 불태워주고. 그렇지, 까비. 아, 근데 이거 슬로우. 그렇지. 아, 오케이. 나이스. 슬로우 걸어가지고 피 깎았죠. 오케이. 한 대만 맞으면 나 죽을 것 같긴 한데. 천천히. 자, 가득 피고. 스킬, 이거 이기면 레전드인데. 이기면 레전드인데. 안 돼. 오케이. 나이스. 와, 진짜 엠버 실력 지렸다, 여러분들. 엠버 누구야? 왜 이렇게 잘하냐, 이거. 이걸 1등 하네? 아, 확실히 스킨빨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야, 근데 이거 탑동모드 재밌다, 여러분들. 이거 엄청 긴장하게 되는데? 이게 체력 조금이라도 깎이면 손해니까, 와, 이거 되게 빡겜하게 만든다. 이거 재밌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좀 게임보다 나온 것 같고요. 보니까 아까 에드거가 좀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살짝 후달리는데, 착착 해주고, 그렇지. 까비 핫도그 먹어주고, 그렇지. 자, 이거 신화기가 슬로우 걸어서, 아, 까비, 아, 모티스라가지고 이동을 바로 해버려. 오, 에드워 너무 빡세다. 에드워 너무 빡센데. 자, 이거 에드워한테 나 덤비면 사라질 것 같긴 한데, 자, 이거 가리키고, 태워주고, 야, 잠깐만, 와, 에드워 왜 안 죽냐, 와. 에드워 재력회복 무슨 일이야, 왜 안 죽냐, 쟤. 브룰러 개별 치유 능력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에드거트 애들 흡혈이 무섭네. 돌마무. 야, 근데 확실히 에드거도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이게 체력 회복이 안 되니까 쇼다운 게임이 엄청 빨리 끝나는데, 여러분들. 애들이 쑥쑥 죽어. 이거 보니까 태워주고. 그렇지. 오케이, 태워놨고요. 자, 저거는 큐바는 그냥 주도록 하겠고. 야, 에드거 잡아야 되는데. 아, 에드거 잠깐만. 와, 잠깐만. 야, 이거 태워. 오케이. 아이고. 아, 이거를 못 잡았네. 아, 이거 에드거 한 방 컷인데. 네, 저거 체력 회복 어차피 못하잖아요? 이거 한방 잠깐, 나 무서운데. 일단은 지형이 안 좋아가지고 살짝 빠졌다가 태워.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어우, 야, 죽을 뻔했네, 이거. 부시가 좀 많아가지고. 야, 또 에드거 짱 먹고 있는 것 같은. 오, 둘 다 죽었다. 뭐야? 오, 에드거랑 콜트 둘 다 죽었고. 야, 불이 다 먹었네, 저거. 잠깐. 이러면은 이거 내 거. 오케이. 야, 개꿀이고. 어, 어쩜 TV, 나이스. 오, 야, 핫도그 왜 이렇게 많이 넣는데, 여러분들? 핫도그가 너무 많은데, 이거 무조건 1등해. 벌써 다 죽었어? 야, 이게 탑동모드 애들이 그냥 계속 죽네. 오, 야, 렉 걸린다. 자, 어쩌라고, 어쩔 TV. 오케이, 바로 녹여주고요. 핫도그에 눈 멀어서 그냥 죽어버렸죠. 와, 이걸 또 1등 하네? 어떻게 보면 또 존버가 최고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근데 쇼다운에서는 이 엠버 신화기어의 성능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에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일단은 무료 스킨 너무 달달하고요. 얼음형 엠버. 자, 그리고 이거는 좀 프로에볼에서 지역 장악을 하는데 기어가 잘 쓰일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고, 가자 한번 쓰고, 이렇게 양각 잡아서 녹여주고요. 그렇지, 녹여주고. 자, 패스, 이거 궁패스 들어간다. 그렇지, 센스있게 궁패스 딱 들어가면 바로 들어가죠. 요거거든, 여러분들. 궁패스 각을 이렇게 잘 봐야 됩니다. 우측에 딱 포커한테 패스 밀어주기 지렸고, 때려주고. 그렇지, 자, 이거 다시 한번 가제 써가지고 스타파워 활용해가지고 궁 좀 채우고. 오케이. 오, 나이스, 잘 들어갔고. 오케이. 잠깐. 이러면 슬로우 걸어가지고. 그렇지, 못 지나가게. 그렇지. 어, 나도 죽긴 했는데, 방금 슬로우 봤죠, 여러분들? 딱 신화기어로 그리프 못 가게 막은 거. 아, 근데 먹혀버렸네. 아, 잠깐만. 이거 수투가 너무 멀리 나갔어, 수비 안 하고. 수비 같이 해줬어야 되는데, 까비. 근데 이게 체력 채워지니까 되게 어색하네. 이런 발리 슬로우 걸어가지고, 이렇게 나이스. 잡아주고요. 잠깐. 야, 애들 슬로우 왜 이렇게 많아? 자꾸 나도 또 슬로우 걸렸네. 야, 근데 이거 엠버 이 신화기어 확실히 벽 많은 맵에서는 엄청 쓸만하겠다, 여러분들. 아니면은 원래 이중곡선에서 엠버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중곡선 같은 맵도 잘 쓸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거 슬로우 딱 이쪽 걸어놓으면은 애들 오른쪽 못 나오거든요, 슬로우 걸려가지고. 오케이, 때려줘. 그렇지. 근데 오른쪽 못 나오잖아, 슬로우 걸려가지고. 그렇지, 봤죠, 여러분들? 이게 궁 거의 또 다 찼거든요. 자, 궁 채워가지고. 자, 천천히. 자, 이쪽에서 궁 채워가지고. 자, 한 번 더. 어, 그냥, 그렇지. 슬로우 다 걸렸다. 그렇지, 얘들아. 지금 애들 슬로우 난리 났다, 지금.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오케이, 나이스. 슬로우 걸렸고. 자, 불 한번 태워주고, 까비. 아, 불 묻진 않았네요. 자,
저 위험한데. 잠깐만, 이거. 잠깐, 슬로 걸어가지고 일단 애들 못 오게. 스틱 못 오게. 봉인해놨고요. 그렇지, 오른쪽. 그렇지, 슬로 느려, 느리지, 느리지. 와, 궁패스 뭐야? 궁패스 너무 나이스였는데. 망했지. 오케이, 나이스. 야, 니네 뭔데 랜덤키에서 패스플레이 작사해놨냐, 너네. 뭐야. 랜덤키 맞아, 이거. 깜짝 놀랐네, 패스플레이. 자, 가자. 우리도 패스플레이. 우리도 패스플레이. 보여주자. 우리도 패스플레이 보여주자. 우리도 패스플레이 보여주자. 잠깐만. 아, 오케이, 나이스. 뭐야, 너 패스 어떻게 받았어? 패스 지리네. 그리고 하이라이트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게 내가 궁패스한 장면이 하이라이트로 나왔네, 여러분들.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 시점 실화냐? 안 보이잖아, 뭐야. 그리고 제가 딜량 제일 높고요, 킬데스 제일 좋고요, 탑플레이어까지. 아, 지렸다 진짜. 자, 오랜만에 돌아온 발리브롤 배그모드도 한번 달려볼게요. 야, 이거 되게 오랜만에 플레이한 느낌인데, 자, 여기서 엠버로 좀 불로 지역장악 해놓으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들? 자, 일단 녹여, 녹여. 그리고 매그 확실히 리워크 돼가지고 바로 저거 타고 나오네. 저기 한번 밀쳐주고. 야, 아픈데? 얘들아, 일단은 양갑 잡아 콜 잡아. 오케이, 잠깐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스프라우트 여기다 벽 치면은 못 막아? 와, 야, 기가 막히네 이거. 피해가지고. 우리 수비해야 돼 잠깐만 할 수 있지. 그렇지. 오케이, 자, 이거 그래 넘어가서 애들 수비 못하게. 그렇지 지역 장악해버려. 근데 난이라가지고. 까비, 이거 무적 상태여가지고 막혀버렸네. 근데 렉이 너무 걸린다, 여러분들. 일단 그렇지, 수비해주고. 동원 참치 좋고요, 수비. 오케이. 일단 한 번 더 맞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루, 나이스! 이게 확실히 장판 있는 애들이 많이 좋네, 여기서. 자, 루나, 스프라우트, 야, 이런 애들 약간 까다로운 것 같고요. 오케이. 자, 지져주고. 자, 밀어. 자, 밀어. 야, 잘한다. 야, 참치님 잘하는데? 오케이, 나이스, 이거. 이러면 슬로까지 걸어가지고 애들 수비하러 못 가게. 그렇지, 수비하러 못 가게. 그렇지. 야, 근데 우리 동원 참치님 두 번째 골 오른쪽으로 밀어버린 거 실화냐? 너무 잘하시는데, 이거? 야, 근데 이거, 우리, 뭐야, 이거 뭐가 하이라이트야, 이거? 이거 하이라이트 장면 왜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해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블링으로 스킨 구매까지 한번 해봤고요. 엠버 신규 신화기어까지 써봤는데, 이거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긴 한데, 확실히 3대3에서 괜찮게 쓰이는 능력인 것 같습니다. 솔로 쇼다운에서는 신화기어보다는 다른 기어 쓰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블링 시스템 너무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브롤 복귀 유저들 많이 올 것 같긴 한데, 앞으로도 정말 더 이런 좋은 패치들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브롤스타즈. 너무 좋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불바.